안녕하세요. 제키 소하TV 뭐 채널명을 바꿔봤는데 어떻게 채널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홍대 조선에 다녀와서 엔트와사이트 조선5 엔트와사이트를 리뷰하려고 모셔왔습니다. 냄새부터 좋아. 약간 입문용? 홍대라든지 아니면은 타 매장에 가셔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인피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셀로 형성되는 그런 슈즈들은 보통은 리뷰를 안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리뷰는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아니면 스톡엑스라든지 뭐 크림, 솔드아웃 그런 중개 앱을 통해서 많은 리셀가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발들을 저는 리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슈즈를 먼저 꺼내버렸네. 박스 먼저 보여드리자는데,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점프맨 로고가 박스, 검은색 박스 가운데 있잖아요. 빨간색 점프맨 로고가. 근데 엄청 커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던박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점프맨 로고보다는 훨씬 크게 구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예스템 280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있죠. 제가 투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도 투톤이 좀 잘 섞인 것 같아요. 투톤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거의 올블랙이라고 봐도 제가 모방할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3M 처리된 게 보일 거예요.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끈을 풀고 이제 조일 때 이거를 사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버튼이에요. 버튼을 해서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걸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 조던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구성이라 참 재질이 이게 속감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살짝 만졌을 때는 되게 좀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중요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깔끔한 신발을 신고 싶은 분. 내가 굳이 이 큰 돈을 샀는데 본드 자국 이런 거 묻어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찢어져 있거나 이런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던 1 아니고도 이쁜 모델들은 많다. 그러니까 모델들도 잘 보셔서 이제 렌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3 마이클 조던 넘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백을 보시면 백에는 마이클 조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요.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나일론 소재 같아요. 나일론 소재 같은데 말랑말랑하게 나일론 소재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보통 조던 5의 바닥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보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까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까진 게 아니라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라 이쪽을 어떻게 입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쪽이 하얗게 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신발도, 이 신발 말고 다른 신발도 봤는데 보통 이 양쪽에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부분은 원래 애초부터 이 신발이 나왔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되게 신발이 이쁘게 나와서 무난하게 신발 신을 수 있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조거 팬츠라든지 아니면 일단 추리링, 나이키 추리링 이런 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별히 포인트를 준 거는 이게 아무래도 3M 이제 3M 그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양쪽 신발 옆을.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안에는 아시다시피 점프맨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던 로고가 흰색 부분에 이렇게 투명한 부분에도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조임새라고 하죠. 이 조임새 같은 곳에도 들어가요, 조던이. 그러니까 총 두 개의 조던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텅은 올블랙 처리를 했어요. 이걸 검은색으로 하지 않았어도 나온 부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컬러웨이 이제 조던 1이나 조던 5나 여러 가지 조던 시리즈를 주는 컬러웨이가 일단 단색본이나 투톤으로 된 형태 같은 경우들은 보통 어디 하나씩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 검은색으로 다 처리를 했다는 거. 검은색 그레이라고 하죠. 검은색과 그레이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게 투톤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색 톤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보면은 그냥 회색 신발인가? 검정 신발인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발은 아주 무난하게 신을 수 있고 샵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키요.